관장들 하고 제가 그 전에 소명기야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. 소명기하고 다른 아니죠. 소명기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? 소명기를 뺏는 때문에 아니 맞잖아요. 그래 소명기 그러니까 뺏는 거 아니 소명기 소명기회를 주시려고 했고 그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소명기를 안 주시려고 그러면은 불법 저지르면 됩니까 청장님? 불법을 저지른 거 아니죠? 불법 맞지요? 그게 아니고요. 자,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다 됐다고 의원님들이 했고 그 우리 여성 부회장님께서 방금 치부하셨죠. 예산 통과가 안 됐잖아요. 일단 요구를 하면 의원님들께서 그래서 안 되죠. 뭐라고 이건 의원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요구라고 아니죠. 의원님이 그때 그 저 어제 그 발언하시는 중에 그 거짓말 한 게 있어요.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. 거짓말 한 게 아니고요. 잘못 알죠. 그 북성로. 아니 상관이죠. 북성로 그 국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거 아닙니까 그래요. 예산을 최종적으로 해서 과장들이 소명을 하고 부구청장이 간절하게 소명기회를 한번 달라고 했는데 소명기회를 주지도 않고 그대로 묵살을 하는 바람에 화가 나잖아요. 내가 또 밑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소명을 그 전에 소명기회를 돌렸고 예결위원장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. 그리고 소명기회를 주는 줄 알았지. 주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 나오면서 화가 날 거 아닙니까? 그 지금 저 중부 전체 예산이 정말로 그 저 구청장 핵심 공약 사항이 다 삭감이 됐는데 그 밑에 부하 직원이 성질 안 당했어요. 그래서 아이 하면서 이제 화를 잠시 못해가 이제 흥분했는데 그걸 가지고 폭행했다 하고 가니까 그건 참 말이 안 맞는 거죠. 그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더라고. 그 자기들 잘못한 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폭행을 하고 뭐 위협했다가 위협인 게 없습니다.